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싫어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해방이의 수많은 재난 재해 중에 특별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은 제 바로 앞에 오후 메시지를 전한 분이 박은희 전도사라고 그 애은이 엄마였어요. 그 안산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때 말씀이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신혼해 주신다,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새로 침몰해 온인이 기원되기를 다시는 이 나라에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만 울어라. 특히 크리스찬들은 야, 그 하늘나라 갔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보더라도요, 이거는 그런 운동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버린 그 아이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면 저 자신부터 또 저희 후손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군요. 와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마치 이 정부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왕한테 무슨 덤비면 역적이 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 조선시대적인 어떤 퇴행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 내에서 이걸 달고 다니면 그 아픈 기억이 살아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보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 우리 그 희생자 가족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됐고 따로 이제 안산에서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갖게 되고 또 그때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매주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정말로 저는 그 아름다운 현상을 보는데 대신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렇게 못 견디게 해서 나가게 했던 그 교회나 목회자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슬픔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과 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저항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왕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활용하고 어떤 사업에 써먹게 돼버린 주종이 바뀌어버린 그것에 저항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혹시라도 목회자가 교황보다 더한 지위에서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사실상 나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의 그 사이비 이단 교주죠. 그렇게 된 거는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몸이요 지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 자신이거든요. 저 자신의 신앙의 한계나 문제를 계속 깨닫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가 내일은 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삶을 살겠다. 우리가 믿음이 뭘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다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 가짜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그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제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진짜 사네 그렇게. 진짜 본인이 믿는 대로 사네. 언행 일치하네. 최근에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많은 분들이 언행 불일치를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행 일치뿐만 아니라 신행,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뭐 세습을 왜 하겠어요? 아니 세습에서 물려줄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건데 내 게 아닌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종교교회 관련해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가 진정한 의미를 좀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세월호 이제 참사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실규명 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진실규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 두 번째는
구제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부가 적정하게 대응했는가, 이 세 가지거든요. 여전히 나머지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 진실 규명을 통해서 안전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고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내 자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자녀들은 비록 그렇게 희생되었지만 이제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선진적인 안전사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치유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세월호 가족분들 안전사회를 위해서 생명이 존중되는 돈보다는 안전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몸보다는 야호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돈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초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